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우리 뭐 촬영하기로 했죠? 저희가 항상 병원에 있는 애들 데리고 그렇죠. 흔히 네. 저희가 이제 꽁밥이라고 하는데 꽁밥이들 데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는 네.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어요. 이전 시간까지. 그렇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방송 관심 깊게 봐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나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체크해드리기로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그래서 네. 한 분을 저희가 선정해드렸죠. 그렇죠. 네. 힌젤. 아, 네. 아 여기 그, 지금 CG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병원에 급한 환자를 보고 한 30분 정도 늦는다고 일단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네, 그렇죠. 10시 네. 40분이죠. 11시쯤 도착하신다고. 네. 일단 그래서 저희끼리 먼저 촬영을 진행하고 네. 백결 원장은 오는 대로 네. 바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산에서는 특히나 용산에서 거주지 공개되셔도 돼요. 네. 선정된 손님을 그럼 모셔볼까요? 네. 네. 용산에서 오신 우리 뿌띠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네. 미리 몇 가지 정보를 조금 들었어요. 뿌띠가 네. 겁이 조금. 그렇죠. 네, 겁이 많고. 좀 예민하다고. 소심하고. 네. 소심하고. 일단은, 저기, 뿌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펫닥터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보는데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어서 댓글 달아서 이렇게 선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저희가 상당히 어색해요. 네. 저희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뿌띠 푸들 저 원래 치아와 키우다가 치아를 키우던 치아가 조금 갑자기 하늘로 갔어요. 아이고. 하늘로 갔는데 강아지를 이제 키우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아는 언니가 이제 푸들을 두 마리를 키우다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분양 주기는 싫고 아는 동생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제 이 새끼를 같이 만나게끔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얘를 키워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한 예방접종 그때 그 새끼 태어나서 1차 마치고 저 바로 이제 왜 병원에서 엄마들한테 많이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시기가 있다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딱 끊고 그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딱 그냥 바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새끼 때 받아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예방접종 마치라는 거 그 병원 카드 받아서 그때 마치고 두 번 예방접종 마쳤어요. 마치고 가는 병원은 예방접종은 집 앞인데 또 미용하거나 이런 데 가는 병원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같이 미용하는데 얘네들은 미용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하는 데 따로 있고 집 앞에 그 종합 그 뭐죠? 그 여러 가지 맞히는 주사는 집 앞에서 그냥 백신. 예, 백신을 맞추고 있고 왜냐면 이거 지금 두 살인데 딱 두 번 맞은 거예요. 그 종합 백신을 예, 그래서 두 번 맞히고 있고 미용을 하다가 이제 미용을 하시는 분이 이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분한테 보통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용을 이제 하니까 요 뒷다리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네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용을 너무 무리하게 하신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랬죠 제가. 그래서 했는데 똑딱거리는데 그 미용하는데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전혀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저도 얘를 되게 많이 관찰하는데 그래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맡아보라고 해서 맡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개골이 이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양쪽에.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아직은 뭐 딱히 한 거는 없어요. 네. 일단은 아기가 그러면 나이는 아직 어리고 네. 중성화 수술은 했어요. 했고 여기가 남자인가요? 여자애죠. 뿌띠니까 여자애죠. 중성화술 됐고 나이는 아직 어린데 다리가 안 좋다. 네. 그리고 아기가 조금 예민하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 그런 정도가 지금 분리불안도 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분리불안 있어서 병원에 맡기시거나 호텔 맡기시는 거 막 꺼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거의 지금 말씀이시게 해주신 부분들 정도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양상.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데리고 오신 곳 자체는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하지 말고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 좋은 케이스. 그리고 아는 지인분 통해서 그 집에서 우유 충분히 건강하게 먹고 엄마 이쁜 보살핌 잘 받고 예방 접종도 1차까지 진행하고 시기가 이제 적절히 갖춰졌을 때 데리고 오신 형태로 중간 중간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입양의 하나의 이제. 그렇죠. 아니 너무 어렸을 때 데리고 왔나 걱정이거든요.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는 네. 그것은 뭐 그것 때문에 분리불안이 있다라고 뭐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긴 있죠. 그렇죠. 한 뭐 3개월부터 해가지고 3개월 이쪽 저쪽 6개월까지 그 정도 시기인데 그때 원래 이제 형제들이랑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그렇죠. 되는데. 고기에 그런 기회가 좀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분리불안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딱 그 유전은 아닌가요? 유전 형태로 보기는 힘들어요 유전은 아니 엄마 아빠가 엄청 분리불안 엄청 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데리고 오신 연령대가 그래도 고기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그치.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성향 사람도 똑같잖아요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을 보면 성향은 있어요 조금 소심한 친구들 아래에서는 대부분 소심한 친구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성향은 있을 수 있죠 환경적인 요인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푸들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 종에 비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강아지들의 보통 종들이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포메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다 각자 성격이 있는데 얘만 유독 조금 푸들이 예민하고 좀 소심하고 막 이렇게 좀 분리불안이 조금 더 심하다는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것도 특히 갈색 푸들 저는 좀 똑똑할수록 애들이 분리불안을 정리하고 할수록 자기 감정 표현 혹은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을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격리할수록 좀 더 그렇다라고 똑똑할수록 네. 엄청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접종을 두 번 맞추셨다고요? 네 뭐 종합 백신으로? 네 뭐 코로나 뭐 네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예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1년 가기 전에 맞췄어요 추가 접종으로? 네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항체 검사를 항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으면 굳이 검사를 안 해도 항체가 이렇게 다섯 가지 다 맞으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따로 검사를 할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사를 안 맞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고 어찌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의사님들 얘기를 하면 굳이 그것까지 검사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또 검사 항체 검사하는 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뭐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웬만한 강아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여기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체 검사가 다섯 가지 접종한 거에 대해서 다 하는 거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다 해야 된다고. 아니. 다섯 가지 접종 모두가 다섯 가지 종류는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켄넬코프라고 하는 전염성 기관지염, 광견병, 그리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흔히 저희가 이제 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다섯 가지 백신인데 항체 검사는 첫 번째 종합 백신 중에서도 홍역, 간염, 파보 장염 그럼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체 여과가 수치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준선 대비 얼마나 조금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겠네요. 꽤 적겠네요 수준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고객님. 그럼 그 세 가지만 맞아도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가 있으면은 나머지 이제 가지들은 어느 정도는 항체를 형성했겠거니.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좀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렇죠. 유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파보장염, 홍역 두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라서. 좀 그거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주사 예방접종을 딱 마치는데 그 항체 검사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그때마다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네. 어릴 때 예방접종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맞아요. 첫 번째 백신을 병원마다 조금씩은 스케줄이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2주 간격으로 5번 코로나 장염이라고 하는 거를 2주 간격으로 3번 캔넬코프라고 하는 거를 2주 간격으로 2번 혹은 3번 광견병 1번 인플루엔자 초예접종 때 2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왜 그럼 5번이나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아기 때 제일 위험할 때 이제 주사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시기적으로 엄마 항체, 엄마한테 받아온 항체들이 떨어지는 시기쯤부터 해가지고 주사를 이제 병원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몸에서 야 이거 지금 병원균들 왔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이런 애들하고 잘 싸워야 돼. 병원성이 없는 병원군. 껍데기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너한테 올 거니까 잘 기억해서 얘들한테 맞는 병사들을 좀 키워놔 라는 형태가 생겨야 되는데 엄마 항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애들마다. 엄마 항체가 많은 시기 때 이 병원균을 넣어주면은 내 애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항체가 얘를 공격을 해버려갖고 면역이 안 생기죠. 기억 면역이. 그래서 이제 다섯 차례나 맞는 건데 그것 때 이제 다 맞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을 다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렇게 맞으면 항체 검사는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다섯 번 맞으니까 항체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체 검사를 그러면 어차피 내가 1년에 한번 맞으니까 굳이 항체 검사를 뭐 기간 내에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사실 유용성은 떨어지긴 하죠. 유용성은 떨어져서 보통은 이제 몇 년간 접종을 안 하던 애기가 이제 접종하기 전에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본다든지 또는 접종 후에 항체가 충분히 생겼는지 체크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 아 그럼 이제 한번 항체 검사해서 좀 항체가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백신 같은 걸 꾸준하게 잘 맞췄으면 굳이 검사할 굳이 필요는 없는데, 없죠. 뭐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맞췄는데 그렇죠. 백신은 안 생겼을까 봐 그럴 때는 한 번씩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하더라도 저는 한 3-4년 정도 주기로는 한 번씩 이렇게 항체 검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해마다 어느 정도 그냥 떨어졌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보강 접종을 해주는 형태라서 이제 얼만큼 애들마다 또 떨어지는 것들도 편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몇 년 단위로 한 번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몇 해간을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그렇지만 맞아도 그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용이 없다라는 개념보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체 검사는 사실 의무적인 건 아니고 보호자분 중에서 이제 나는 반드시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약간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고 대개의 경우에는 건강한 강아지라면 항체가 대부분은 다 잘 생겨요 사실 거의 다 잘 유지를 하고 잘 생기는 편이죠 아주 그렇게 그 집 앞에 그 분들 네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 스케줄대로 하면 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한 이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더 필요한 친구들이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네. 저는 한 10번 맞췄는데 항체 안 생긴 애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애들. 또 의외로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그 뭐야. 말티즈였는데. 아, 회사 바꿔가지고 맞추면 또 금방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저희 병원 간호사 강아지였는데 두 개 백신 회사 바꿔서 맞췄는데도 안 생기더라. 걔는 그냥 호텔이고 뭐 어디. 다른 강아지들 많은데 섞이면은 걔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강아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산책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디 이제 맡기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죠. 그게 안 생기면 그거는 뭐 바꿔서 맞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맞춰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그 애는 아예 안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 몸 안에 면역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큰데 그럼 그거는 이제 그냥 잘 주인이 그냥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접종은 항체과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안 받아보셨죠 지금? 안 받아보셨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접종 횟수도 사실 조금 말씀드리는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항체과 검사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심장사상충 예방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지금 미용 갈 때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미용을 한 달에 한 번 가시나요?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섯 가지를 맞추면 굳이
어디 막 얘가 막 저희가 뭐 강아지가 막 있는 곳이든지 뭐 풀밭이든지 자주 가지 않으니까 야외에 네. 집 앞에만 잠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상충 예방을? 네, 네. 종합 백신을 어차피 하니까 막 그런 데를 막 자주 저희가 내가 막 애 강아지 맨날 데리고 다니고 막 바깥에 이런 걸 하면은 꼭 맞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집에만 거진 있고 이러면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잘 못 챙겼어요, 사상충. 근데 그래도 이제 병원 가면 사상충 맞췄어요 이제 하면 맞출 때 됐어요 이제 문자가 오면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면 한 달 뭐 두 달 걸려 뛰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병원에서는 그거를 뭐 검사를 하고 또 맞춰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맞춰야지 안 그러면 안 했는데 검사 맞춰 또 검사 비용 또 그렇죠. 비싸요. 검사 비용 비싸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맞추고 아니 검사를 하고 괜찮아요 해서 그때 또 하면 맞추면 또 잘 맞추는데 그렇죠. 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바르는 것도 있고 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요즘에 1년짜리 주사도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거요? 1년짜리 비싼가? 한 9만원 정도 하나? 체중에 따라 좀 비싸죠. 저는 근데 그거를 막 되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워낙에 요구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하는 게 더 좋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게 아기들을 일단 병원에 한번 데려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기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병원 그거 핑계로 병원 오셔가지고 그렇죠.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하니까 그게 좋은데 주사를 맞으면은 깜깜 무소식 이제 내년 뭐 건강하면 특별히 병원에 올 일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사를 맞아서 그 주사가 1년 동안 효과가 간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리 뭐랄까 꺼리낌이 생기잖아요. 저도 왠지 엄청 독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1년짜리는 이제 좀 피치 못하게 진돗개인데 계속 외부에서 키우는 진돗개 죄송합니다. 외부에서 키우는 애인데 데리고 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은 애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매일 그렇게 챙겨주시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들에 국한해가지고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건 굉장히 뭐 제 개인적인 내용들이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약국에서도 팔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바르는 거고 주사도 있고. 주사. 셋 중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효과는 똑같은가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보통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을 대부분 쓰고요. 이제 보통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카피약이라든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후발주자로 만들어진 약들은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증된 바가 크게는 없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아요. 보호자분들이 원하시면은 그거로라도 일단 하시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거로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그렇죠. 건 중요하다. 네, 그거로라도 일단은 꾸준하게 해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약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효과 입증된 부분 성분은 동일한데 효과가 얼만큼 입증됐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서 그럼 또 질문이 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신장사진 맞을 때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바르실래요? 주사 맞히실래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때 보호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뭐가 하나가 더 비싸요. 바르는 게 바르는 거. 그러니까 더 비싼 거는 더 난 건가요? 아니 근데 이 반려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또 부담이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도대체 주사랑 바르는 게 뭔 차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 가는 병원에 물어봐도 뭐 바르는 게 더 주사보다는 더 좋지 않겠어요 하니까 그냥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그게 또 뭔 차이인가 싶기도 네. 하고 어느 병원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프리하신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구충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씩 구충 범위가 달라요. 아. 기생충 얘는 이 신장 사상충 약이 신장 사상충만 딱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생충도 예방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생충 구충이 뭐랄까 이제 기생충을 예방해 주는 범위가 발라주는 거, 먹는 거, 또 뭐 주사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약재가 또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뭐 그 레 땡땡땡 네. 그거 하고 뭐 에 땡땡땡 뭐 그리고 하 땡땡땡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바르는 약도 구충 범위가 또 레 땡땡땡이랑 에 땡땡땡이랑 또 다르고 다르죠. 또 하트가드랑 또 다른 또 먹는 사상충약이랑 또 다르고 막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시겠으면 가시는 병원 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구충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아니, 그런 걸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그 중에서 골라서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범위가 넓은 게 가격은 좀 더 비싸죠. 그리고 그게 바르는 게 어쨌든 더 낫다는 거네요. 바르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약 제제 형태로 보면 바르는 게 있고 주사 맞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구제의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애 생활사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애라는 거는 우리 뿌띠 뿌띠 생활사 가령 이렇게 산책을 되게 많이 풀숲이나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병원하고 되게 친해져야 돼요. 병원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한 달 한 번 병원 올 때마다 맨날 주사를 맞는다 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 설령 구제 범위가 만약에 굉장히 넓은 주사제가 있다 한들 저는 별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먹는 거 다 바르는 거로 추천하긴 해. 바르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무난해요. 그래서 거짓 뭐 그런 얘기 모르잖아요. 뭐, 바르는 간식 굉장히 무난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먹는 거 먹고 토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어거지로 먹이는 게 힘든 경우들도 있고 이게 대부분은 이제 간식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기처럼 잘 받아 먹긴 하는데 입이 까다로운 애들 그런 애들이 잘 안 먹기도 하고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먹은 걸 그냥 설사를 해버린다든지 토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약효가 없잖아요. 바르는 게 제일 낫겠네요. 바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낫죠. 편하게 쓰실 수는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내부 외부 기생충 같이 구제를 하는 형태인데 외부 기생충이 좀 안 잡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외부 기생충 제일 중요한 애들이 안 잡히지. 안 잡혀요. 막 그 뉴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살인진들. 걔들이 안 잡혀요 또. 걔네들은 또 그 사상충 약 바르는 약으로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별도의 약으로 또 해줘야 돼.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산책을 어디 뭐 풀숲을 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약이? 권해드리는 형태들이 달라요. 그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쵸. 물어보세요. 얘는 어디 다니죠? 뭐 산책 많이 하나요? 저 선생님은 그런. 아니 은연 중에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바르는 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 아니. 아니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뭐 저희도 병원에 가면은 뭐 진료 30초 만에 끝나는 병원도 있잖아요. 사람 병원이죠. 네. 딱 완벽한 그런 건 없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애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고. 시기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애기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두 분이 다른 이렇게 비슷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두 분이 서 계셔도 여기는 바르는 것만 달라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얘는 먹고 바르는 걸 따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각각이 달라요 또. 사상충 검사, 사상충 항체 검사. 항체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사상충 기간. 사상충 지금 안 하신 지가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되신 거죠? 아니 한 4개월 된 거 같아요. 4개월. 4, 5개월 된 거 같아요. 4, 5개월. 네. 그럼 그건 반드시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왜 검사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왜 검사해야 될까? 왜 검사해야 될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상충 약이 그 한 달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약 효과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세요라고 하니 한 달을 계속 계속해서 이제 용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약효가 한 달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르는 제제 같은 경우 외부 기생충을 구제를 하는 그 개념의 약 같은 경우는 피지선으로 쭉 퍼져가지고 한 달 정도 가량을 유지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심장 사상충이다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약 에 대한 내용이 한 달 동안 몸 안에서 유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즉시에 사실은. 먹는 즉시 그 약이 하는 효과는 이제 들어와 있는 새끼벌레들을 네. 싹 죽여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새끼벌레들을 죽이는 이게 걸렸다고 손 치더라도 얘가 가령 오늘 심장사상충 약을 부티가 먹었어요. 네. 내일 심장사상충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예방하는 약은 아니에요. 이 약은.
이 애들이 걸려갖고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잘 커요. 몸 안에서 네. 한달 동안 잘 크더라도 그 다음 달에 심장 사상충 예방을 해주면 죽어요. 죽어요. 근데 아, 몸 안에서 미리미리. 전혀 무리가 없을 크기가 이 정도 시즌이다 시기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 안에서 점점 자라서 더 잘할 거거든. 우리는 엄청 뭐가 자라 있어. 아니 무조건 그런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시간이 휴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 안에서 자라는 벌레의 크기는 커질 테니 가령 그 애들이 또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약을 투약을 하면 죽어요. 근데 커져가지고 있으면 커져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몸 안에서 얘네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유발을 시키고 그것들이 다 피떡처럼 굳어가지고 혈전처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약 조금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심장사상충 학회에서도 권장드리는 바는 겨울까지 포함해서 매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단 사상충이라는 질환 자체가 흔하지는 않아요. 이 도심지에서는. 도심지에서 많지 않죠. 도심지에서는 흔하지는 않은데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그렇죠. 왜냐? 얘를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예요. 모기. 아 근데 시골에서는 병원도 안 가고 맨날 그렇게 밖에서 키우는. 그 애들은 근데 잡종이잖아요 대부분이. 아. 우리나라 토종견들 그러니까 진도라든지 또는 뭐 발발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상충에 걸려도 잘 살아요. 좀 내성이 있어. 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안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안 걸리진 않는데 네. 걸리는데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랑 얘네들이랑 같은 강아지지만 질병에 대해서 그 받는 타격은 사실은 걔네가 면역이 어쨌든 센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잡종이기도 하고 조금 더 증상 발현 자체가 발현이라고 하는 게 증상을 밖으로 내비추는 거 자체가 좀 늦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밖에 지내는 친구들 아마 저는 그래요. 대략 한 7-8살쯤 된 뭐 그쯤 언저리쯤 된 밖에서 키우던 계속 이제 진도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 진돗개가 어느 날 갑자기 밥 좀 안 먹고 배가 뿔뚝하게 나온 것 같네요 라고 병원 좀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오늘 병원 처음 와요 라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게 저는 심장사상충. 그렇죠. 이게 안 걸리, 걔네들이 안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이 걸려요.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제 감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 검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